근데 회피 붙일까? 그래서 좀 더 짱짱세게 오래오래 버티면서 팰까? 근접 회피 30%. 애들 좀 더 지켜보자. 템 좋은 애 있나? 얘도 막 템 빵빵하게 들고 있어. 판권적 좋은 점. 얘네들 월급 안 나감. 나가는 애들이 있고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 제자라고 돼 있는 애들 안 나감. 얘는 황천의 천자라서 나감. 녹봉에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음. 그래서 이렇게 녹봉 나가고 필요 없다 싶으면 파는 없애는 게 없애는 것도 방법임. 나 지금 녹봉 얼마 나가지? 600원 나가네. 그 중에 한 명이 너야? 100원이야 너가? 제정신이야? 우리 600원 나가는데 너가 혼자서 100원을 먹는다고? 어? 태숙합니다. 얘 뭐 태수 뺐다고 만족도 깎이냐? 깎이네. 에이 뭐 어쩔 수 없지만 너가 이런 적절하지 않은 걸 어쩌겠어.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너가 적절하지 않은 걸 어떡하니? 난 너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적대 얘를 해고하려고 그랬는데 맞지? 내가 그 해고하려다가 어 종 잡을 수 없음에 내가 깜짝 놀란 거. 잠깐만, 비단 향신료 상업 수입이라고? 비단 수입에도 10%를 붙는다고? 아 여기도 비단 붙구나. 어 여기다 너로 정했다. 적대 너 해고당할 뻔했는데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살았다. 그리고 적대한테 템까지 껴주면 상업수입 그 템 있잖아. 여기 있구나. 응? 아까 상업수입 템 뺐는데 어디 있지? 합의. 아, 안 뺐구나. 넌 태숙함은 아니야. 딱히. 적대 이해가 태숙함이야. 요거 상업수 이거 껴주고 그 다음 뭐 껴줄 거 있나 태숙? 흥척. 흥척도 태수인가? 아 맞아, 흥척도 태수야. 흥척. 그럼 얘 껴줄 게 없네. 그냥 만족도나 올려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태수가 필요한데 여기는 비단 수입보다 공업 수입이 높고 비단 수입 올리면 비단 수입도 쭉 세지겠지?
아, 얘 병원 동원 턴뭐 때문에 생긴 거야? 시현신. 너도 템빨 아니야? 아, 여기 있구나. 평화주의자.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오퍼가 붙지만, 그리고 식량 생산도 붙지만, 그리고 공질도 붙지만, 병원 돈터님 플러스 1이 된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쓸만하긴 한것 같아. 전체적인 능력이. 변신을 쓰긴 써야 될것 같아. 웬만하면 전투가 좀 없는 동네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투가 없는 동네가 없잖아.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아쉬운 대로 껴놔야지. 우리 시현신한테 태세용 껴놓는 거지. 산업수의 10% 이런 거. 명인 농업수입도 괜찮고. 얘는 무기를 다양한 걸쓸수 있는 게 장점이네. 이 보라 노랑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 뭐라 그랬지? 여기 새로운 거 뚫렸구나. 산업수 40%? 좋은데? 아직까지 지역 모집 비용 및 유지비 감소, 방어할 때 사기 증가. 이런 것도 괜찮다. 만족도 증가, 부패 대폭 감소. 상업수 40%. 충원 10%? 노르 정했다. 상어 및 산업 수입 증가. 모든 부대에 화살 및 탄환. 노로 정했다. 충원 10%. 11턴? 아, 이래서 영구성도를 내리는구나. 당장 쳐라! 몸들을 쓸어버려라! 2턴 뒤 삽질한 다음에 저거 한번 해보자. 나 턴걸 갑자기 확 늘었네? 그 태소 끼어서 그런가? 유대하의 선전포고 6뭐 이런 것들은 내가 파면서 장수 파면서 얻은 거 같고. 인물 고용됨. 누가 고용됐어? 제모? 이건 뭐야? 결의가 높긴 하다. 아닌가? 이 창신인가? 창신이가 고용됐나 보네. 책략이 높다. 여기저기서 책략 뽐뿌 시키긴 했는데. 마등 애들 다시 올라갔나? 그런가 보네. 아, 내려오죠? 매복 성공했죠? 하지만 승리가 아니죠? 이해가 안 가죠? 용맹한 패배가 더 좋다 했지. 야간전으로 한다. 야간, 그 뭐지? 매복을 성공했지만 승리가 아니다. 우리 병질이 떨어진다. 나 숫자가
풀피가 아니구나. 괜찮아, 우리한텐 장소가 있어. 상대도 장소가 있지만 옹주민, 부관, 곽가, 책사들이랑 감시자밖에 없잖아. 잠깐, 왜 거북진 안 돼? 나 거북진 하려고 이거 창 뽑은 건데 왜 거북진이 안 되지? 창병대! 가구를 다져라! 왜 거북진 안 되지? 이거 템에 거북 진영. 아, 얘가 거북진을 쓸 수가 없어? 아, 얘 거북진이 없구나. 야,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 황건적 중에서 거북진 쓸 수 있는 애들이 없는데. 준비해라. 상급 진영이 불가능하잖아, 황건적 자체가. 그럼 이 템 자체가 쓸모가 없는 템이네? 군사 전문가 템 자체가? 어차피 귀갑진을 쓸 수 있는 병종이 없으니까. 어이가 없네. 템이 있어도 못 쓰는 클래스. 김아지! 더 티어 창, 상급 창경 없냐고? 있는데 걔네가 없어요, 귀갑진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황건적 자체는 진영 자체가 없어, 캐릭터들이. 김아병, 아, 쓸데없는 템이네 그러면. 내가 됐다. 공병대 준비. 공병대 전투 준비. 모두 주목. 팔을 창조하라. 공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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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장병대 전투 준비. 우리 병사가 패주하다니. 준비 전속력으로. 아니, 일방적으로 쳐맞고 있어. 눈이 하얘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어. 모두 쓰러뜨려라. 화살 맛을 보여주라. 화살 장전. 장전! 궁병대 전투 준비! 어, 저거. 적들을 무너뜨려라! 결투 비힘. 준비를 해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발사하라! 준비! 준비! 진지꾼들이여! 주목! 자비를 보이지 마라! 기마 도병, 기마 창병. 모두 주목! 전투로! 공명되어! 기마 창병은 궁수로 날리고.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기마 도병은 대기 중! 공격! 가구를 다져라! 준비! 창병으로 패고. 공명돼! 전투 준비! 그 다음은 극병. 화살을 날려라. 극병 주목. 준비해라. 돌격. 주목.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보여줘라. 적장이 죽었다! 죽여라! 장병대! 공병대! 공병대! 주목! 적을 공격해라! 왕종 타냐고 얘네들 활 쏘고 있나? 그런가 봐. 준비! 내가 됐다! 뛰어! 뛰어! 어? 책상 어디 갔어? 김하대! 탑승! 신속히 전진하라! 놈들을 쳐라! 나를 이기려면 한참 멀었다! 그렇게 떠들면서 힘을 낭비했다간 곧 후회하게 될 거다! 망설이지 마라! 빨리! 빨리! 준비를 해라! 빨리 가자! 공명대여! 공명대! 적들이 도망친다! 준비해라! 자비를 보이지 마라! 가서 한 대 퍼치거리 하거든요? 계속 클랩을 해줘야 돼. 팔로 갔단다. 죽여라! 싸워라! 쳐라! 아까 놈은 진짜 죽여놔야 돼. 다른 놈이라도 아까 놈은 죽여놔야 돼. 그렇지. 적장이 죽었다! 신속히 전진하라! 분노를 보여줘라! 전투로! 김영대 전투 준비! 여깄다. 남은 책상 어디 있나 했더니. 망설이지 마라! 다방이 불바다네. 준비! 봐봐, 또 딴짓하고 있지? 클릭 한 번 안 하면 또 딴짓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줘야 돼. 호. 심장을 도려내주마!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흘러가겠나? 또 엄한 애들 뛴다. 적들이 도망친다! 장사... 자비를 보이지 마라! 장수 패라고요. 가자! 딴 애들 패지 말고. 가구를 다져라! 농민군! 전투로! 그렇지. 적장이 죽었다! 죽이고. 모두 주목! 주목! 승리. 승리지만 자비가 없어야 된다. 주목! 공격! 빨리 가자! 대기 중! 이거는 그 뭐지? 준비를 해라! 매복이잖아요. 매복은 살려서 보내면 나중에 또 죽여야 돼. 또 싸워야 돼. 매복은 살려서 보내면 또 죽여야 돼. 와, 불 엄청나네. 주목! 부딪치기만 하면 애들 피피 틀어주지. 훌륭하오! 황건적 기마병 없냐고요? 있어요. 그니까 여기 있지. 기병들이여! 기병 있잖아. 준비를 해라! 매복이라서 테러만 받고 있으면 도망 못 가나요? 네. 도망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하얗게 될 때까지는 도망을 못 가. 여기 후퇴로를 막아놓으면 요걸로 나가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데 여기서 도망가는 거는 안전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야. 준비! 테러를 막아놓으면 뿌리부터 하늘까지. 근데 이제 병력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것들 진짜 도망갔다고 판정돼서 보면 1400명이 살았어요. 이거를 지금 잔존했잖아.
이걸 포획했다고 판단해서 천 원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모집을 하면 얘네들이 병력이 다 사라지나? 몸값을 받으면 살아서 도망가고? 아, 모집에 시행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어, 거의 다 죽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 600명 남았어. 다 죽고. 항상 순수하라. 분노를 표출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싸워야겠다. 더 싸워야 될 상태면 몸값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만 몸값을 받는 거야. 저들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과거 죽었나 모르겠네. 안 죽었네. 백성을 위해. 이제 아마 마등이 병력이 많이 줄었을 거야. 이제 제가 마등 치러 들어갑니다. 많이 줄었을 거야. 성골 엄청 올라가진 않아요. 저 비단거리상 벌써 두 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입이 막 엄청 크진 않아. 비단 300원? 475원? 참여도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턴에 지금 성벽도 좀 깨졌고. 어, 결정적인 승리 드네. 치밀한 계획으로 쟁취한 승리다. 7,400원. 지금 9레벨. 9레벨은 노력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9레벨짜리 땅 감당 못해. 식량이 마이너스 33명. 노력질 해야 될 것 같아. 정착지 2등급 이상 3등급 깎아야 될 것 같아. 도시를 노력해라.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예상대로 성공이구나. 일단은 돈이 얼마 안 주니까 그냥 점령하고. 내가 돌아왔다. 그 다음에 건물 쪼개야 될 것 같아. 식량 마이너스 23이야. 미쳤어. 꼭두각시 한나라 천자 폐위. 여포에서 공도. 오랫동안 다른 군주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천자가 폐위하자 한나라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묵고 마이너스 750. 고기 앉아. 한나라도 종말로 고했다면 여기 한나라 있는데요? 멀쩡히 있는데요? 쌀이 문제인데. 지혜롭게. 당신의 장군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연기랑 높은 지위를 원한다고? 이 녀석들 진짜. 태수. 장안 태수 줄게. 우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여기 뭐 하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다한테 장한테서 줄게. 그럼 되잖아. 미친놈아, 그렇다고 부패가 10%가 있으면 내가 어떡하니? 너를 어떻게 쓰니? 탐욕스럽네. 태수로도 못 쓰잖아. 버릴까? 내가 얘를 왜 써야 되지? 써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야지 감히. 더 높은 지기를 희망한다고? 네가 4레벨이면 다? 스킬도 내 맘에 안 들겠지가 없거든? 안 그래도? 꺼져 그러면. 넌 해고야. 말까지 줬더니. 넌 해고야.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군? 봄기운을 통해 기백을 다시 깨워라. 넌 해고야. 내가 널 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난 장수들 많은데. 아, 야, 넌 능력... 아, 나 이 게임 이해를 못하겠네. 책사한테 능력자가 결의 본능이 뭐지? 내가 어저께 예리를 선봉장같이 썼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왜... 아, 왜 지지? 했는데 보니까 공속이 책사랑 동급이야, 공격력이. 책사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결의하고 본능이 높아. 하, 이해할 수 없는 컨셉이야. 건설자하고 뭐하고 섞어야 되더라?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요 전설적인 노장 외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어. 장기 근접 회피 50% 이거 찍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찍을 수 있지? 이쪽을 찍고 가야 되나? 잡은 10% 아군 수행은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군 수행원 갑옷 이건 공포 유발 이게 좋아 보인다 공포 유발 찍고 광신 찍은 다음에 충원 오퍼 붙이고 여기서 확고한 결의로 근접 회피 마무리 하, 얘 낄 수 있는 무기가 너무 적다 장비 다 좋은데 얘는 맞다 아이템 보려면 요거 해야 되는데 이거 찍으라고? 태평경 인편 부여효과 고무 템이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닌 것 같아 오 정관이 갑옷 하나 입고 왔구나 잘했어 정관이 갑옷 입고 왔구나 태수 아구 정관이 너 이거 입어라 아 이거 생겼구나 맞아 이거 누구? 얘를 주는 게 좋으려나? 크 장계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 무기만 좋은 거 껴주면 진짜 좋겠는데 그리고 이거 진짜 귀갑진이 없는 아이템이 돼버렸어 결이 올리자 전문성이라 회피율과 체력을 올리자 장계 무쌍하자 우리나라 우리 황건적의 관우가 되어보자 장계야
황건적의 장비 장계. 우리 활병 공도 황건적의 황건적의 공용이 되고자. 책력 올라가는 거 없나? 이게 더 좋겠다. 한섬이 너 누구야? 너 필요 없는 애지. 이거 내놔. 책량 올려야 돼. 좋아요. 뭔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 왜 책량 왜 올리고 있니? 황유야, 너 혹시 궁수 데리고 다니니? 궁수 데리고 다니구나.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하, 궁수 데리고 다녀서 필요함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 뭐 다 개나 소나 다 궁수야 이놈의 황건적은. 너 궁수 쪽 찍었니? 안 찍었지? 그럼 너 궁수 하지 마. 너는 본능으로 간다. 데미지로 가자. 고속. 고속 쓰나? 안 쓰네. 이거 내놔봐. 아, 이거 쓸까? 이게 훨씬 좋은데? 이거 쓰고. 좋아요. 아, 이 컨셉모를 의원.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 아, 얘는 어차피 태수지. 태수니까 뭐 태수. 명심 올라가면 되지 뭐. 다음 정관. 얘는 얘도 태수인가? 장군이네. 아, 무기 없어. 장군 무기 없으면 공격력이 193에 807밖에 안 돼서 안 돼. 장군 무조건 무기 있어야 돼. 내가 오늘 그 황건적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준다고 했잖아. 바로 무기야. 얘네들 갑옷 무기 레벨업하면 막 생기잖아. 그거 말한 거였어. 근데 무기가 없네. 본능 전문성 캐리 괜찮네. 일단 전광 스킬 찍어주고 학은 스킬 찍어주고 적대. 얘는 태수구나. 장군이 누가 먼저 죽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게 많다고? 그렇군요. 얘 태수들은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인물란에 맨 위에 있는 애들의 장군, 태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 상업수위 10퍼.
태수자리 하나 남지 않나? 안 남지. 여기 태수코 해야겠다. 장한 태수. 장한 태수는 다음 턴에 해야겠다. 뭐가 돈이 잘 벌리는지 안 보이니까. 기백을 유지하라. 한중음 치퍼구나. 정직하게 행동하라. 돈이 플러스 2,000원이 됐어요. 쌀이 마이너스 18인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러면 거슬리니까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아, 술이 다음 턴에 되는구나. 바로 짓기가 술이는 안 되구나. 지혜를 표출하라. 오지범이 몇 턴 걸리려나? 황홀하니 얘 좋나? 맨날 태수되고만 그러더만. 아, 태수란다. 그 왕. 근접 공속. 범위 피해. 가보. 무기 좋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얘 써보자. 회피율 53%. 다음 턴에 막 빠지는 템들이 많구나. 금성 우도 연구성 돌리자. 어? 어, 이 자식. 여포놈 아직도 힘이 있었다니. 표 하나라 세려고 하지. 요 하나라고 하지. 작용 하나라고 하지. 작용 하나라고 하지. 어림없다. 왕노 상관 만세. 상관 만세. 아이디 이름 참 개와.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마라. 제위고 레벨업 했나 보네. 제위 있고. 참 의기원은 힐은 좋은데 나머지를 알 수 없는 캐릭터야. 그냥 권위로 가는 캐릭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태양의 열기가 신념을 약화시키는구나. 지혜롭게. 지혜롭게. 부패에 저항하고. 아 맞다. 지혜를 얘네. 견뎌라. 쌀. 쌀 마이너스. 0. 5. 15. 5. 쌀 마이너스.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격하. 것이 아니다. 격하. 격하. 우리나라는 5레벨이 한계다. 일단 쌀 3개. 식량생산 100%로 6개. 그 다음 상업수입 100개. 공질 6개. 만족도 3회. 이것도 군사보급품
시계 별론데 다? 철거 아 이거 잠깐 진격! 박살내라!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옥광산 이 옥광산이 돈이 돼. 세 곳의 군을 전부 소유하십시오. 5,000원 게이드. 인내하라. 이 옥광산이 돈이 돼. 산업과 상업이 같이 올라가. 그리고 이 옥이 있으면 나중에 뭐 할 때도 또 돈 되고. 마이너스 39. 비축 물자 없어서. 천하를 위해. 여기 면세 좀 시켜주게 되다. 그래도 마이너스 14. 아 쌀 때문에 그렇구나. 아휴 면세도 못 시켜주겠네. 병사 갈리겠는데?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상관상 이거 한자 그거 같아. 백성들은 별일 없나? 마법 첨자문? 무슨 스킬을 찍어주지? 상관상한테? 상관상 아 얘는 건이 올라가는 캐릭터니까 건이나 올려주자. 쓸데없이 본능과 결의가 높지만 얘는 내가 봤을 때 결의 캐릭터야. 문병 사기 10 이거 좋다. 사기가 10이 올라가는 거. 상시 아닐까? 관상시 아닐까? 관상? 부대 사기를 고무시키거나 원거리 전투에 뛰어난 면모를 보이나 근접전에는 취약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걸 듣고 기뻐하실지 장담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업소의 10퍼 지도자일 때. 아 맞다 태수. 여기 공업이야 아니면 상업. 공상이야 공상. 공상 도시야. 상시 너 템빨이니? 오퍼 어디서 얻었니? 뭐지? 산업 수입 오퍼 어디서 얻었지? 아 여기 있구나. 어 그래 너다. 그 뭐지 특성. 그리고 당신이를 여기다가 태수용. 이거 하면 공주로 올라가나? 오 올라가네. 나이스. 이거 사실상 현지군이라고 써있는거 식량생산도 30% 늘었나보네.
그렇네. 오늘부터 일일. 이것도 태수 효과랑 똑같구나. 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건설비 좀 들 테니까 5% 하면 건설 1000원짜리가 50원, 2000원짜리가 100원. 건설비 깎는 것도 괜찮겠다. 말이 하나 남네? 상관상 권위 말이다. 너 써라. 활 시위를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여기 도시에 들어가서 있으면 고관을 만나야겠다. 주둔군으로 플러스 17 공질 붙고 금성 도시 지을 거 없고 무기 재련소 이런 거 얻어야 되는데 일로 가서 팔로 감사합니다. 쟤 또 돌아가는 거 봐라. 아휴 매복까지 이걸로 있다. 그대의 고민이 해결될 거요. 1100원의 연합 몇 자고? 싫은데? 이거 돈 주세요. 아 너가 주는 거야? 하시오. 아 그렇구나. 1100원 줄 테니까 내가 가난할 때는 그렇게 삥 뜯더니 이제 내가 부자가 돼서 1000원이 안 아까우니까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동맹 맺어달라고 질질자? 원방진 녀석 내가 너네부터 죽여버리겠다고 했지. 왕광이가 조조 석국. 조조 이번 턴에 이번 게임에서 잘 나가나 보네. 석국도 만들고 사기 15. 나이스. 지금 여기 숨어 있거든. 인내를 길러라. 전진한다. 나아간다. 여기서 매복한다.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그 어떤 적도 잡아들일 수 있지. 아 맞다. 이만 끝내도록 할까. 한나라까지 치고 들어가? 왕광이랑 지금 전쟁 중인가? 아니지? 문화 차이 마이너스 40. 야 너네 이거 이런 거 필요하잖아. 우린 못 입어. 아 이렇게 무기가 많은데 끼울 수가 없다. 얼마 줄 거니? 이런 거 팔면 얼마 주니? 1300암. 아, 80원? 1400원? 1380원? 이런 애들한테 팔아가지고 체력이 약해질까봐 걱정이네. 얘네들 돈 뜯다가.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덜 사이 좋은 애들한테 팔고 싶은데. 48 32 빙고남 유비 좀 덜 가난하겠지? 그대인가? 유비는 좀 덜 가난하지 않을까?
분명 내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것이겠지. 근데 이거 팔았더니 나중에 이거 입고 와가지고 쳐들어오면 그것도 귀찮긴 할 텐데. 생각해보니까 돈은 많이 주긴 하는데 나중에 이거 입고 와가지고 날 때리면 어떡해. 2165원 좋긴 한데. 이런 작은 성의부터 굳건한 관계가 시작되는 법이요. 분노를 토해라! 이동한다! 전장으로!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거를 돌아가는 거 싫어하니? 준비해라! 영광을 위해! 이 누구 땅이지? 한나라 땅이야? 다행이다. 아군 영토 침입 마이너스 15. 벌써 침입 떴네. 지나가기만 해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18%.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24%. 서구로 들어가요? 아니요, 서량으로 가는데? 누가 봐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파견 임무. 무도. 식량 생산. 공공질서. 장안 공질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 장안 공질 올리자. 한성 참 뭘 찍어야 될지.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얘는 컨셉을 모르겠으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캠페인 이동 거리나 늘리자. 아 정말 모르겠다. 또 일단 수입 올릴까? 와, 나 돈 많다. 어, 왜 갑자기 이렇게 부유해졌지? 어디서 돈을 이렇게 잘 벌지? 아이템 팔지 말 걸 그랬나? 아니 아이템은 저한테 필요 없는 것도 판 거예요. 저 아직도 템이 많아. 문제는 깨울 수가 없어서 문제지.
얘네들한테 껴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낄 수 없는 무기들이 너무 많아. 평화로워 보인다. 얘는 현재 지도자라서 태수라서 뭐 껴줄 필요 없고. 힘을 비축해 둬. 얘는 왜 아무것도 안 끼고 있냐? 아, 알았다. 교육 수입 520원. 아니, 내 그래도 많은데. 깨달음을 향. 그래도 많은데. 교육 수입인가 했는데. 아, 이거 무기 없어가지고 진짜 애물단지야. 얘네들 무기 없는 애들은 진짜 약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 게임이. 무기가 없으면 사실상 전투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약탈에서 올라간 거? 아니 그거 맞는데 이 국고 말고 텅골. 텅골이 갑자기 늘어서. 텅골이 어디서 이렇게 늘었나 해서. 조화를 위해. 제모 무기 있는 애 없나? 황호란. 황호란을 써야겠는데. 얘는 뭐하고. 아, 파견 중이지. 옆에서 계속 말 걸면 게임하는 여자친구 같은 느낌 든다고? 심심하지 않으셔도 다행이에요. 저도 가끔씩 심심할 때 다른 방송 켜놓고 들을 때 있거든. 그 특히 잘 때 약간 쓸쓸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잠이 뭔가 안 오잖아. 책사들이 휴전을 하라는구나. 아 그래? 난 안 할 건데. 지옥스럽구나. 아 매복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네. 이겨주지. 오랜만에 전투 좀 해보자. 맨날 자동만 돌렸다니 심심하니까. 아 그리고 맞다, 공도 그 뭐지? 병력거 추가한다는 거 깜빡했네. 돈이 없어서 추가 못했었는데 이제 추가할 돈도 생겼는데. 오늘부터 일을. 팔로 감사합니다. 느띠님 하여 반가워요. 창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FU 궁병대 준비! 궁병대 준비! F 준비! 아 컨트롤 E 궁병 주목! 궁병대 전투 준비! 불화살 주목! 불화살 하지 말까? 전투 준비! 준비! 장 이게 불화살이랑 안 한 거랑 무슨 차이냐면 불화살을 하면 기본 피해가 늘고 대신 그리고 공속이 낮아져요. 근데 일반 사격을 하면 갑옷 관통을 한단 말이야. 사실상